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208 송콜이 되겠습니다. 부악마. 초비. 비방앱솔 삼성타임 6.2시 과연 0짜리? AD는 돼 있는데 추업이 안돼 있다. 마력 10. 이것도 마력 10돼 있네. 여기도 사카오 입소리야? 놀어서. 뭐야? 어떤 식이지? 사카오 웹솔 3마이? 아, 아니구나. 어떤 식 돼 있는 거예요? 아, 아니네. 3루타도 적용이 안 되는데? 3마이 5엡솔 2루타? 이거 몰라서 못했구나. 잘못 맞췄구나. 이거 세트 효과 적용되는지 알고 이거 샀구나. 5F, 3, 4카오, 3카오 5F솔 3마이 하려다가 잘못 몰라서 이렇게 했구나. 일단 이거 정해야지. 뭐예요 목적이? 이거를 가면은 1, 2, 이 무기를 파풀고 가야 되네. 야, 이것도 괜찮다. 3카 5엡솔 3마이 4카 5엡솔 3카 5엡솔 3마이 이거는 뭐 어떻게 할지부터 정해야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갈지. 3카 5엡솔 3마이 꼭 3카 5엡솔 3마이 이런 거 해야 돼? 잠깐만. 5엡솔이 안 되잖아. 견장이 빠져야 되네. 3카 5엡솔 3마이 안 되잖아. 그치? 견,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되니까. 이상하다. 이게 엡솔 가야 되네. 이게 엡솔 가고 이게 파풀 가야지. 4카 5엡솔 2마이밖에 안 되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마방. 일단은 무기도 들고 와야지 뭐. 2카 5F 3마이 반반투구를 왜 꼈는 것인가. 마이 엡솔로 바꾸고 무기 파프 가야 돼요.
웹솔로 바꾸고 무기 퍼프가 이제 4카 5웹솔이 되겠죠. 그리고 법사는 5웹솔, 4카 5웹솔 하는 게 안 좋다던데. 마이스터링은 진짜 레전드리에 퍼센트 띄어져 있는 거에다 하는 게 좋은데. 막 하다가 막 다른 거 나오면 어떡해. 힘 30% 이런 거. 자기가 올리다. 왜 이렇게 다 에디가 다 안 돼 있냐? 에디가 답이 없다. 맞아요. 카벨이나 번반이나 세터 효과 있는데 업그레이드 했어 숫자가 하나 차이 나는 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 맞아, 추업도 다르고. 그리고 법사는 무기 차이가 심해요. 뭔 얘기냐면 잘 봐. 스태프 기본 마력 204죠. 앱솔은 245죠. 추억 보는 거 자체가 달라. 법사는 좀 4카 5웹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어, 와, 아케인이 없네. 기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야. 피해서 약을 샀네. 결론은, 와, 다 템 세팅이 이래가지고 되게 애매하다. 4카 5웹 가려면은 파프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같고, 두 개가 날라가겠죠. 낀다고 주고 오해파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난 도미 맞췄을 것 같아. 아, 되게 애매하게 돼 있다. 아, 이것도 AD가. 별은 달다가 죽음을 느낄 거니까. 에디 다 어떡하냐. 일단은 뭐 기다려야겠네. 큐브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난 좀 새로 좀 다시 맞췄으면 좋겠는데. 장갑을 레전드 어떻게 올리냐. 뭐 유잠 이벤트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네. 그지? 다 기본적인 건 돼 있으니까. 유저 이벤트 기다려야겠다. 일단 3개 정도만 생각해보고 유저 이벤트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유나 있을 때 블랙 해보고 가야지 뭐. 기본 구상은 다 돼있어.
그럼 막 추구부하고 이런 게 다 문제긴 하죠. 나였으면은 나중에 여유되면은 그냥 바꿨을 것 같고. 아, 에디는 어떡하냐. 기다려야겠네. 이 세 개만 바꾸고 기다립시다. 돈 모아서 바꿀 거 바꿀 거 생각해보고 이래야 될 것 같아. 제 생각은 그렇네요. 아, 스펙업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기다리는 게. 다 17성도 다 달려있어가지고. 궁금하신 점 없나요? 결론은 뭐다? 하나, 둘. 하나 더 있었는데, 이렇게 바꾸고, 이벤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돈 모이면은, 움직여야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콜이었습니다.